세정 씨 보면 여자 이승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그래요? 예능 연기 뭐 다 잘하잖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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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관왕이죠?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두 번 네. 상을 받았었어요. 오, 진짜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S사에서 상을 받게 됐는데. 네, 챌린저. 네,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한 분들을 많이 말씀을 못하고. 아, 그랬어요? 어버버버 거리다가 끝났었어요. 네. 제가 네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막 받은 게 처음이어서 좀 막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데요. 많이 불러주셨던 SBS 많은 예능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아, 내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불려가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네, 내가 오. 감사한 분들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종이에다가 적어갔었어요. 아, 적었어요. 근데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네. 들고 가자 이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불러주신 거예요. 오, 수상. 네, 2017 KBS 연기 대상 신인상 여자 수상자는 김세정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제가 정신없이 그걸 펼치고 읽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매니저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거기서 그걸 펼치면 네가 받을 걸 아는 것처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해명하려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크의 마지막에 반전이 있네요.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단지 진짜 고마웠던 감사했던 분들께 막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언급하고 싶었어요. 아니 왜냐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꼭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 불리게 되면 진짜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게 네. 네, 좋긴 좋죠. 이제 구구단 네. 멤버들하고 엄마의 반응도 아, 부모님 반응 궁금하다. 어때요 엄마? 저희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예전에 스케치북에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년 안에 노래, 연기, 그다음에 예능 세 부분에서 다 상을 한 번씩 타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마침 그때 딱 다 이룬 거예요. 2017년에? 네. 그래서 엄마가 딸, 너무 축하해! 그래서 신나 계신 거예요. 근데 가족도 가족이지만 구구단 멤버들이 그날 이제 TV 틀고 보고 있는 영상을 자기들끼리 찍은 거예요. 찍으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구구단 멤버들 하면서 갑자기 울컥했는데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준 저희 구구단 멤버들 멤버들이 그때 갑자기 무서워! 울고 있는 그 영상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딱 보는데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한테 언제나 그것도 또 멤버들한테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해체해서 많은 걸 하네요. 아, 그동안 쌓였던 많은 것들을. 아, 그래요. 잘 됐어요. 그 꿈을 다 이뤘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는 예. 줄였어요. 줄였다고요? 이번 연결상가랑 하기 이렇게. 우와. 와, 대박이다. 야. 근데 저번에는 제가 이제 IOI로서 상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는 구구단으로. 구구단으로서 상을 받기로 제가 이번에 해려고 할 겁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그랬는데. 지금 저 개인 인터뷰 영상까지. 모르더라도 찍은 거예요.